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대를 정하시고 여기까지 이루셨나이다. 땅에 타락한 인간들이 어찌 하나님 역사를 알겠나이까? 알려줘도 믿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야곱을 택하여 무조건 아가페 사랑으로 죄를 예수께 담당시키시고 원죄도 뽑아내고 열매를 맺혀서 시온산 정부를 건설하시나이다. 이제 용을 잡아야 되겠는데 용 잡는 군대가 필요해서 애굽 땅 중앙재단 구이사 재단에 용 잡는 군대를 모집해서 훈련을 받고 있나이다. 3대 무장하고 새길 맛은 다 새겨서 증거를 마치고 구이사에서 정월 24일로 가서 공중에 예수님 만나는 신부의 자격 세마포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27장입니다. 묻지도 않네. 이사야서. 예? 몇 장요?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느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느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용이 뭐예요? 다른 말로 악어요. 욥기서에 악어가 나와요. 악어는 나일강에 많이 살죠. 그게 사람을 잡아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을 악어로도 번역한다고요. 그 용이란 것은 영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성령도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용이 들린 사람은 입에서 용이 나와요. 이제 누가 주역해서. 맞아. 주라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아도 입에서 성령이 나와요. 그 성령 체험해서 손 들어봐요. 나는 교회가 성령 체험했다. 그럼 손 안 넣는 사람 뭐야? 가짜구만 그려. 성령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왜손안 넣어? 다시 성령 받은 사람. 그럼 오늘 받은 게 용인지 성령인지 내가 알려줄게요. 내가 받은 게 성령인지 아니다. 용이라구나. 용도 있어요. 용도 강명한 천사라고 속인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다 성령 아니에요. 영이 더 커요. 아주 빨라. 날렘빈 느워야단 꼬불꼬불해. 그게 그 사람 가면 꼬불꼬불해. 뱀갈때 꼬불꼬불하죠. 그 사람 거짓말 잘해. 꼬불꼬불이 거짓말이요. 선악과가 용이요. 뱀이 용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용 잡으러 왔지. 용 잡으러 왔어요. 그 용은 용을 못 잡아요. 자기 편인데. 일곱 명 받아야 용 잡는다고요. 그러면 이사야 11장에 예수가 이새 줄기 한 싹수로 났지요. 만민의 기호요. 용 잡는 대장이요. 그분이 용을 만들었어, 뱀을. 예? 마귀는 피조물이요. 그런데 오늘 타락한 기독교에는 이원론을 주라, 이원론. 마귀도 본래 있었다. 거짓말이요. 하나님밖에 신이 없어요. 그럼 계시록 20장 용을 잡아보니 뭐야? 예, 뱀이요. 그러면 이사야서가 용 잡는 책인데 큰 구원이요. 그래서 20장에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나가요. 벗은 발로 3년을 용 잡는 군대 모집하는 전삼년 반이요. 그 이사야 따라가면은 이사야 1장부터 말씀을 본문 따라가면은 용을 잡고 안 따라가면 후산에 가서 용의 밥이 돼요. 그렇게 71회가 다니엘 9장에 490년인데 7년 동안 선악을 갈라놓는 거예요. 선은 앞으로, 악은 뒤로. 여러분 앞으로 갈게요? 뒤로 갈까요? 그 전3년이 뭐냐? 용 잡는 군대 모집인데 하나님이 인치는 거예요. 그럼 25장에 아침에 교독했지요?
동방산에서 뭐를 먹고 사망을 없애? 포도주. 오래 묵은 포도주요? 예언서를 다 먹으면은 죽음이 없어져, 죽음이. 용이 사람을 죽였거든. 거짓말로. 아담 해와를. 여기서 용이 나간다니까요. 악한 선악과 질이. 그래서 우리가 변화체가 돼서 예수님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따로 살아요? 같이 살아요? 그럼 일체세? 그럼 성경 안 따라가면 마귀요. 성경 연대 날짜를 따라가면 예수님이요.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26장에서 오늘 낮에 새시대 가는 사람 어떤 사람 보내느냐 하면 첫째, 심지가 견고해야 돼. 말씀에 한번 믿으면 100% 믿어야 되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예? 그럼 우리 교회 등록해서요. 교적부 이름은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신비에 나는 구의사의 종이다 이렇게 인정하냐고요. 그게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꼭 만나야 되겠어요? 그러면 주만 의지해야 돼. 자기도 세상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 예수 제일주의. 예? 다시 예언. 그 다음에 해산수고를 해야 돼요. 해산수고 뭐요? 제일 큰 수고야. 애기 놓는 거. 예? 그게 3일 반 죽어야 돼요. 그것이 계시록 11장에 한 여자가 해내버렸는데 철장들 아들이 13, 4천 나와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 용 잡는 교회는 바벨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요, 시대마다 달라요, 사명이. 모세는 무슨 교회예요? 광야교회. 사도행전 몇 장? 7장 38절. 모세 강력교회 몇 년을 쓰는데? 1500년. 근데 유대인들이 강력교회 다니면서 두 번째 교회로 가야 되는 안 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 교회는 예수 뭔 교회?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몇 장? 20장 28절. 그 바울은 변론해. 강력교회 있으면 안 된다. 피로성교회 가자. 그 강력교회에서 너 이단이라 죽인 거예요. 그래도 피로성교회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교회 다니다 여기 왔어요? 피로산 교회. 완전히 호적을 파봤어요? 파봤다고? 그럼 우리 교회 무슨 교회인데? 초대교회. 헤레르본 한 여자야. 여기서 인맞은 자가 나가 13, 4천이에요. 그 성경 모르면요, 마귀한테 쏘가요. 요즘요, 나는 제모세다. 이렇게 목사하겠어요. 난 제모세다. 하고 계시록 가르쳐요. 그거 가짜요. 성경에 제모세 없어요. 모세는 성이 없어. 그냥 모세지. 또 어떤 전서는 나는 이 사무엘이다. 잘났다. 네가 그래. 너희 엄마 하나야? 나는 조 다윗이다. 조신 아빠. 조 다윗. 그걸 좀 하다 안 내니까 그만 치우고 나는 조 용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람이 진실해야 되지. 예? 얼마나 영웅심 있어서 성경 이름을 도둑질 합니까? 네가 사무엘이야? 네가 기름 부어 받아 사느니까. 네가 다윗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다윗이가 협상해? 다윗이가 다윗이가? 안 되잖아. 그 왜 거짓말해? 누굴 속이려고? 이제 수류병 나타나면 가짜가 다 드러나. 그게 언젠데? 10일 한란 터지면은 5개월에 흑백이 딱 갈라져 버려요. 그용 잡는 사람 돼야 되겠죠? 그 용에 그 끌려다니면 용의 심부름 하면 되겠어요? 여기도 용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보니까 얼굴이 용자 써 있어. 용용자. 용용자야.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들으면 용이요. 예? 자, 분명히 27장에 뭐 잡아야 되지요? 용이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용을 잡아? 바다에. 저기 하강교회 알지요? 그 사람 성이 뭐야? 어? 아, 윤호군. 윤 목사. 윤신 나빠요. 왜? 그 사람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해요.
바다용을 잡는 바다용이 그 마귀는 바다 밑에 거짓말이죠. 공중문서야 이 사람아 계시록 모르면서 뭐 설교한다 그래. 용이 바다 타는 거이저 태평양 바다인 줄 아는가 봐. 혼란한 세상에 영이 움직여 꼬리를 치고 그렇게 계시록 여기서 알아야 설교가 나오지 한쪽만 보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럼 아담이 선악과 먹고 죽었지요? 물어볼게요. 육이 죽어서 영이 죽었어요? 그 장로교는 영이 죽었다. 예? 그럼 육은 왜 죽었어? 육은 심심해 죽는 거야? 살기 싫어서? 자살한 거야, 그만? 그 에덴 동산이 좋은데 왜그 죽어? 쫓겨났지? 쫓겨났지요? 그런데 왜 선악과가 육을 죽었지? 왜 영을 죽었다고 해? 거짓말쟁이들아. 성경도 볼줄 모르는 사람이 설교한다고. 알아들었어요? 성경은 하나만 틀리도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요. 근데 수르바벨만 성경 설교하지, 그 외에는 못 하는 거이지요. 흑암은 못 뚫어. 계시록 9장에 흑암이 무중에서 나왔지요. 그 뭐뭐 덮어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어요. 이게 영적 흑암이요. 그리고 성가에는 흑암 뚫고 나가도다 이 산 저 산 마주쳐서 울려오는데 시온 나팔 높이 들고 모여들도다 나팔 소리 높이 부니 잠이 깨도다 잠을 깨야 되죠. 그리고 74년도 충청남도 보령군 충청북도 보령군 남도야? 북도요? 북도? 남도야? 그 도도 작아서도 안 보이네. 충청남북도 작은 것이 바다도 없는 게 무슨 도야 도는. 자,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군에요. 미산교회에서 미산군 동어 뭔지 모르겠네. 그런데 거기 우리 집회하러 가서요. 74년 6월 달에. 6월 달 집회 갔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조그만해. 20평밖에 안 되는데. 우리 뭐 전국에 다 모이시니까 꽉 차. 6월 달에 너무 더워요. 창문 다 열어놓고. 15장 불렀지.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독수리 같이 불렀잖아요. 흑암 뚫고 나가서 할게요. 동네 사람이 그런 이런 작은 교회에 웬 사람이 많이 모여서 야단치나 구경 왔어요. 응? 그 창문 다 들리잖아요. 그 바깥에서 흑암 뚫지 말고 탄광을 뚫어라, 탄광. 그 탄광촌이거든, 그거가. 탄광촌이야. 그 탄광촌이, 그 흑암을 이쪽에서 뚫어달라는 거야. 우리 그거 모르고 이쪽에 흑암 뚫는데 왜. 흑암이 용이야, 용 잡는 거요. 그 여러분, 용 따라갈 거요? 예수님 따라갈 거요? 그럼 이사야 53장에 예수님 십자가 죽지요? 용 때문에. 용 잡으려고 당신이 죽는 거야. 우리가 용에 갔거든? 죽어서 우리 찾아오는 거야. 그 피로 샀단 말이요. 선악과로 용에 갔는데, 예수가 둘째 아담인데 죽어서 우리를 피로 샀다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소유요? 그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예수의 소유는 예수가 주인이요. 그 주인이 시키면 순종해야 돼. 자꾸 토를 달지 말고. 예? 종놈 주제에 무슨 말이 많어? 종이요, 주인이요. 종이지. 예수님 종이 복 받았지, 왕권인데. 예? 마귀 종돼 보세요. 같이 지옥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뱀을 만들어 쓰고는 버리는 거예요. 그게 27장에 용을 잡을 때는 13사 수가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20장 봅시다. 자, 계시록 용 잡는 책인데 결론인데 20장 봐요. 이 성경이 맞아야 되지. 안 맞으면요 마귀입니다. 마귀 따라가지 말고요.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2절 용을 잡으니 미꾸라지 잡았어요? 용 잡았어. 미꾸라지는 그물로 잡아요. 응? 미꾸라지는 뭘로 잡아? 그물로, 반대로. 그런데 용은 그걸로 못 잡아. 용 잡는 게 뭐냐? 쇠사슬이야. 쇠사슬은 뭐요? 묶어야 돼. 죄수들은 묶어야 되지요? 이 용이 죄수야. 이 땅에 죄를 퍼뜨려서 수만 함 죽였어. 그게 예수님이 용을 쓰고는
잡아 가둬 무지경에다가 용의 집이 무지경 지옥이요. 영혼을 잡으니 답이 남았어요. 영혼을 잡으니 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게 성경 답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마귀가 뭐요? 마귀가 뭐라고 배웠어요? 타락한 천사, 루스퍼, 그렇죠? 교황이 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루스퍼고 예수는 사탄의 아들이다 했어요. 들었어요? 그 카카오톡 뭐 스마트폰 그 다 나와요. 그 제정신이요? 이거 완전 노망한 거야. 천주교 교황이 노망한 거야. 노망. 노망이 뭐요? 밥 먹었나 안 먹었나 모르겠다. 어 정신 잡쌌어? 미역국하고? 안 먹을 사람 없어도 안 먹을 사람. 그럼 노망을 하나도 안 들려니 제정신이고. 어? 교황이 나이가 83살인데 근데 벌써 노망이 들었어요. 허설하고 다녀. 여기 노망의 사람 있어요? 하면 나가버린 노망이. 그게 말씀 건세요. 헛소리하는 사람들. 마귀는 헛소리해. 마귀는 참말 못해. 예수님은 거짓말 못해. 그게 달라요. 그 여러분 거짓말도 거짓말하지? 언제 거짓말해요? 내가 입장이 답답할 때, 그게 이제 몰랐을 때 거짓말하고 도망쳐야 돼. 그게 사탄이요. 야곱은 거짓말도 괜찮아. 우리 형님 야곱도 거짓말했어. 했죠? 그 왕권 받는 거짓말은 필요해요. 얘는 소고기 굽길 때 양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서울 사람 소고기도 못 끓여요. 소고기 굽기면 무역 푹살 막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양념도 안 하고. 맛도 없어. 경상도는요, 무 엿고, 고춧가루 엿고, 마늘 엿고, 파 엿고, 매콤새콤하게 해요. 그게 소고기 국이지. 예? 아니 우리 저 시골 가면 장터에 소고 국밥 참 맛있어요. 응? 몇 개 끓여요. 근데 서울은 고춧가루 아니에요. 그 서울은 애기만 사는 것 같아. 고춧가루 면 거 못 먹으니까. 성경도요. 목사들이 지 맘대로 해서 그래요. 예, 분명히 성경 보니 용을 잡으니 뭐라고? 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정답이죠? 거기 토를 달면 안 돼. 가감하면 재앙이야. 예? 그러면 장로교에서 마귀도 뭔지 몰라. 응? 그 내가 내 친구, 저, 우리, 고종, 저, 고모부, 재종 고모부인데, 촌수는 칠촌이지. 그게, 우리 고모가 시립가니까 그 신랑이 고모부야. 알아요? 어, 근데, 고려파 장로교 목사야. 내하고 동갑이야. 서울에 있어요, 지금요. 그래, 우리 집 찾아왔더라고요. 둘이 만나서, 고모부, 아재, 마귀가 뭐야? 마귀? 천사 타락에 마귀 됐지? 그러기 성경이 있는가? 있어! 한번 찾아봐. 이사 14장 찾더라고요. 12절을 읽어. 그 자네 읽어보게. 너 아침마다 계명생이여 어째 그리 땅에,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혔는고, 너는 북극집에 자정하고, 너는 죽어서 시체가 무덤에 가고 있거든? 또 무덤에 쫓겨나고 그 천사가 몸인가 몸이 있는가 영인가 영이지 그게 본문 아니잖아. 본문에는 시체가 무덤에 쫓겨나서 했는데 천사가 시체 없잖아. 그렇죠? 그게 얼굴이 빨개져요. 얼굴 빨개지 뭐요? 마귀요. 그래서 할 말 없잖아요. 틀렸지? 글쎄 그 틀렸네. 그래 배웠는데 신학교에서는 아닐세. 이 사람은 아니면 아닌 거지 뭐지. 왔다 갔다 해잡고 천사 타락에 마귀 못 돼요. 마귀는 예 뱀이야. 찾아줄까? 20장 3절이야. 이 계시로 그 꼼짝없어요. 그 다신 오질 않아요. 내가 만나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3절 보세요. 자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했죠. 이게 용의 사명, 마귀 사명은 미혹시킨 사명이요. 그 에덴 동산 아담까지 미혹받았지요. 그래 죽었지요. 여기 죽었어? 여기 죽었어? 여기 죽었어? 몇 살에?
930살. 영은 안 죽어요. 영은 불멸이야. 영은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영은 죽질 않아. 육은 죽어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게 구약의 다섯 개 법. 선악과 법, 혼혈 금지법, 방주법, 할례법, 율법은 유기법이에요. 유기 죽는 법이에요. 율법만 돌로 당장 때 죽이죠. 예? 안식일 범하면 그날 끄다 당장 돌로 죽여야 돼. 민수기 15장 있어요. 예? 근데 은혜는 용서와 사랑에서 죄 짓고 또 살아나와. 그 율법이 좋아, 은혜가 좋아. 그러니까 은혜는 신약이에요. 구약은 율법이요. 율법은 진노만 이루어져. 사람을 고통 주고 죽이는 거 율법이요. 그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 율법 세웠다. 안 되니 당신이 죽는 거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요. 예?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측량 못해요. 예? 그게 구약의 역사는 종말인데, 종말의 계시록 시대는 육이 죽나 사나 그게 문제요. 영은 이미 예수 피로 사서 안 죽어. 그리고 아담도 영이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성경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보면은 예수님이 30세째 복음 전하는데 족보를 밑에서 올라가요. 그러면 아담도 하면 하나님이야. 맞아요? 아, 안 읽어봐도 생각나요? 아담도 하면 누구? 하나님. 그럼 아담이 살았다는 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 그럼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이가 선악과 먹고 죽었잖아요. 너 정령 죽었는데 무화과 옷을 덮어쓰고 앉아서 무화과를 무화과 잎을 치마를 했어. 예? 그 무슨 뜻인지 압니까? 무화과는 옷이 아니에요. 무화과 열매 나무 잎이지. 그게 율법은 우리 옷이 아니에요. 그게 구약의 모든 행위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너희 수치를 못 가로. 그렇게 양을 잡아먹고 껍데기 입혀줄게. 그게 어린 양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럼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가 우리 옷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계시록 19장 19절에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왔어요. 혼인 날짜가 몇월 달인데 정월 달에. 근데 예수님이 세마포를 만들어 입혀줘. 세마포 입어야 예수 신부요. 결혼식장에 신부는 뭐 입까요? 드레스 좋지요? 입어봤어요? 그것도 하나 얻으면 한 시간 빌리면요 70만 원 들어. 나는 그거 안 빌려. 그냥 내가 만들고 하지. 그 왜 돈을 갖다 버려? 응? 그래도 다 남이 하니까 창피스러워 하잖아. 빚을 내서라도. 응? 우리 예수님 장가 오는데 신부가 옷이었다 벌거벗었어. 그 당신이 옷을 만들어 입혀서 데려가겠대. 그게 우리 경상도 결혼은요 신랑이 신부 옷을 4벌 가지고 가요. 4벌을 사계절에 사철 봄옷 여름옷 가을 겨울옷 한 부씩만 가지고 그것도 꽤 돈 많이 돈 나도 봄옷은 그때 나일론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사가지고 갔어요. 나일론 참 나일론 좋은 거요. 나일론은요 물에 빨개 마침이 없이 물 얼마나 좋아요. 그 나주에게 싸구라가 나일론이야. 응? 색깔도 좋고. 그래서 내가 20살 장가 갔는데요 옷 4벌 사 갔어요. 여 20살 장가서 손 들어봐. 나밖에 없을 거야. 남자가 어떻게 그 젊어서 장가 가느냐고. 아, 내가 외동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걱정돼서 빨리 장가 보내 아들로 가서. 그래, 20살 아들 낳았잖아. 그런데, 장가 가는데요. 돈이 4만 원 들었어요. 우리 이 목사님은 500원 가지고. 500원 들고 장가다고요. 요즘은 얼마 가면 장가 들어? 얼마 가지고? 어? 대충 없지만 보통 평균. 한 5천만 원? 어?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장가 못 가게 되죠. 돈 없어서. 예수님이 장가 오는데, 우리 보고 걱정 말래. 옷도 만들 입히고, 집도 보석집 지어주고, 땅도 그냥 통째로 다 줄게. 네 마음대로 벌어먹고, 네 마음대로 농사님 먹으래. 그런 신랑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우리 예수님이지. 그분이 뱀을 만들고 쓰고는 잡아버려. 근데 인간들이 마귀가 뭔지 모르고 쏘가 있어. 응? 마귀가 뭔지 모르고 쏘가. 에스겔 28장에 그 드로의 심판, 예루살렘 심판이지 그것이 천사가 들어야
이사 23장에 들어오는 70년 모르는데 천사가 70년 뭐 필요해? 구원이 필요해. 구원은 인간에 필요한 거지. 마귀가 뭐죠? 천사가 무슨 구원이 있어? 천사는 우리 부리는 영이지. 우리가 계급이 높아. 여기 천사가 와 있어요. 미가엘 천사가요. 응? 나를 건드리면 혼장낸다 캐. 몽둥이 들고 박맹이 들고. 예? 따라해요. 천사도 안 보이는데 무슨 예수꾼이야? 마귀꾼이지. 그러면은 용을 결론을 잡았어요. 용 잡으면 새 시대야. 근데 언제 용을 잡느냐? 언제에? 12장. 계속 12장. 여기 용이 나와요. 용의 활동. 용이 뭐 하느냐? 12장 7절. 성경 제대로 배워요. 맥히면 안 돼요. 딱 풀려야 돼요. 비밀이기 때문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 남았어요? 내 눈엔 용만 보이네. 여러분 용만 보여요? 용이 뭐라 그래서? 예, 뱀이야. 사탄이야. 근데 하늘에 살아. 공중에 살아. 아까 윤 목사는 영이 바다 산책했잖아. 그 바다를 태평양 바다를 캐. 무식하죠? 무식하다. 영이 공중에 사잖아. 그 공중이 바다요? 성경 계속 못하면 죽을 쓰는 거지.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어. 그 바다가 인도양이야? 지중해야? 뭐 답을 대요. 무슨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어? 혼란한 세상. 이사 17장에 다메섹이 무너질 때 바다 파도가 움직이듯 바다같이 인간들이 혼란한 세상이라. 그러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쫓겨왔지요? 왜 쫓겨왔을까? 이유. 아니 6천년 동안 공중권세로 이 세상 임금이고 막 용인데 누가 쫓아내렸을까? 누가? 한 여자가 해를 잃고 아들 낳아서 그 아들이 올라가니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요. 예? 그래 구절 봐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고 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사도요한에게 들어보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거 이긴 자의 승리요. 승리 어떻게 이겼는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영을 쫓아내면 구원이요.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 처장 권세요. 그리스도의 왕국. 인맞은 자가 수가 차야 돼. 14만 4천 명이. 그 수가 차면은 영은 사면 끝나서 그렇게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 떨어지는 거예요. 용이 떨어져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수는 고자질하는 거예요. 참수는 남의 잘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잘못 많이 했죠? 마귀요. 영이 마귀 영이요. 남의 잘못이 보이면 마귀 영이요. 솔직히 나는 남의 잘못 안 보이더라. 손들어봐. 없어요. 다 보여. 왜? 선악과 질이 있으면 그래. 남의 잘못 보면 분명히 말한다니까요. 그 함이요. 저주받아. 예? 아버지가 옷 벗은 거 부모의 하체를 보지 말라 했어요. 예? 레위기 보세요. 부모의 하체를 범하면 안 돼요. 덮어줘야 돼요. 저주받아요. 그런데 함은 노아가 옷 벗은 걸 말했어. 안 덮어주고. 그래서 색함에 대해서 껌둥이야. 느그러족이야. 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용을 이기는 무기가 어린 양의 피요. 유월절 예수 십자가요. 그 다음 그 피로서 말씀 제일이요. 두 가지 무기로 용을 이기는 거요. 그 말씀 무장했어요? 일곱 머리 열 뿔이 뭐요? 무장했다면 일곱 머리 열 뿔이 뭐냐고요? 아 계시로 시작하면 되잖아. 답이 있잖아. 말합시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산순교 3일반 죽어야 돼. 목숨 걸고 북진한다고요. 그럼 소련 가락하면 가겠어요? 에이구, 서울도 못 간다면 소련에 가. 따라합시다. 가까운 이웃집도 못 가는데 뭐 소련 가서 전도를 해. 거짓말이지. 간다 하면 한 군데 두 달 겨우 설친다. 가지도 못할 것들이. 소련 간다고 보내준대? 서울도 전도 못하는데 소련 가서 망신당하러 가? 지금 요즘 서울에 전도합니까? 손들어봐. 나 계시록 전한다. 그 안 하는 사람 손 안 하는 사람. 난 죄고 죽어도 못한다. 왜 못할? 추워서 못하고 부끄러워 창피해서 못한다. 도대체 뭐 손 안 하는 사람은 중립이야 중립? 중립 국가야? 여러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죄인 많도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자가 많도다. 그 찬송이죠. 그럼 서울에 이 넓은 서울에 전철 타고 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계시록 전해봤어요? 안 봐도?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 3장 안 봐도 타락했어. 이게 심판이니까. 죄인이 죽어도 왜 죽는지 알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너 계시록 전도 하는 거 봤느냐? 봤어요. 그 안 받았지? 안 받았죠? 이와 탁 쳐 죽이는 거예요. 누가? 푸틴이 와 잡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 사명은 다시 예언이에요. 안 하면 끝났어, 사명이. 저 항의사에서 전달한 뭐예요? 예? 왜 소율도 안 나고 금요일도 안 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고수 틀면 누구한테 믿겨놓고 나오는 거예요? 예? 거기 지금 저기 전도진, 전도터인데 그 누구한테 믿겨놓고 속 빠져가지고 지금 집에 가서 잠자겠는 거예요? 내일부터 가요. 고스터면 오락해. 못 가지? 못 가면 이름 빼버려. 응? 안 막중한 사명 맡았는데 하다 왜 그만하는 거야? 용이하지 말라케? 정신 차려요. 지금 사한게 아니야. 사한게 죽어서 죽어서 지금 영이 흑암이 덮여 꼼짝 못한다니까 꼼짝 못해. 내일 모레 수요일에 교회 나올 거요? 못 나와. 용이 못 가게. 딱 붙들고 안 나죠. 두고 봐. 그러니까 용잡는 군제가 13만 4천 명이야. 근데 어디서 나오는지 헤르군 여자가 초대교회란 말이요. 어떤 개인이 아니고 저기 전라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유복구라는 사람. 유복구 유시다 빠요. 유복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머슴 살아서 나머지 머슴 살다 이 세일복음 벗고 수도 놔가지고 무장을 해서 임시 전도사가 됐어. 무식한데. 손에 막 못이 박혀서 꺽꺽꺽 그래. 모습이니까. 그런데 기도하니까 계시가 왔어. 그 이사 8장이 네 사명인데 어떤 여자 전사가 결혼해서 아들로만 된다는 거야. 그 이름이 마이슬 하스바스라는 거야. 그 마귀가 계시를 해서. 그 유복도기가 유복덕이 유복구가 유복구가 내가 몇 번 말을 하는데 무식해. 그런데 이 무슨 여전사하고 결혼했어. 근데 유복구는 이미 결혼해서 자식이 있고 그 여전사는 처녀야. 그 결혼해서 하필 딸을 낳았어. 그래서 그게 틀린 거야. 아들 낳아야 되는데 참 귀신도 귀신이죠. 멀쩡한 사람 세워놓고 속인다. 꼭 마술 마법하는 것 같아. 6.25 때 상해군들 그 뭐지 병뚜껑 놓고 돌리는 거 마술? 야바오 하는데 뚜껑 네 개밖에 없어. 분명히 그 중 하나겠는데 이게 돌리니까요. 이게 딱 봤는데 딱 뜨니까 안 되는 거야. 왜? 뚜껑이 이중으로 돼서 이중. 이중이거든. 들 때는 밑에 들고 지 할 때는 오에 드는 거야. 그렇게 속이는 거지. 뭐야? 야바오. 속여먹는 거. 분명히 병뚜껑이 두 개야. 붙어서. 겹으로. 근데 보여줄 때는 밑에 들면 없어. 지 할 때는 중간에 들면 나오는 거야. 안 속을 사람 없어요. 그리고 장로교 장모님 사모님이 시장 갔거든. 우리 본교회. 고향에.
참, 장모님 가진 것 같으면 남의 돈을 줘도 안 가가야 되는데, 남의 돈 따먹으려고 이렇게 보더만은, 될 것 같아. 그 시장골 돈을 다 맡기고, 딱 두고 들었어. 이렇게. 아니야, 틀려서 다 뺏겼어. 내 옆에서 꼭 싸닥했어. 어딘 남의 돈을 따먹어가지고 야발하냐 말이야. 응? 아니, 젊은 청년 같으면 장난삼아 하지만, 여자가 말이요. 어디 야바화야? 틀렸지요? 그 속에 용이 있어서 그래요. 그 용 잡는, 가는 길이 창세기 3장에 뱀과 싸우는 길이 용 잡는 길인데 아벨은 이겼어. 제사를 드림으로. 그러면 여기 헤르던 여자가 누굴까? 아들 낳았어. 자, 1절 봐요. 12장 1절에 자, 용 잡는 군대가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은 뭐요? 사람이 못하는 거요. 성경은 이적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둘이죠? 하나야? 이게 세상 여자가 아니요. 계시록 자체가 이 비밀이요, 비밀. 하나님 비밀. 이 여자가 교회요, 교회야. 베드로 전서 5장 있어요. 교회를 여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성경 모르면 속는 거요. 한 여자가 해를 입었어. 해가 뭔데요?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 말씀 다 밝혔어. 그게 그 여자가 구의사 재단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 손에 뭐가 있어요? 일곱 별, 일곱 촛대지요. 일곱 별은 뭐요?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 그것이 한 해를 입은 일곱 교회가 아시아 일곱 교회 촛대교회예요. 그런데 애를 뵀어. 그렇죠? 임신했죠? 그런데 그 여자 발 밑에는, 그 여자 발 밑에는 달 밑이야, 발 밑이야.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은 10편 87편 보면요. 성도야, 공중에 증인, 확실한 증인, 달. 또, 내가 이제 10편 몇 편을 했지? 틀렸다. 89편이다. 이게 실수가 많어. 그 87편에도 89편을 보라고요. 생각했어요? 37절에.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우리 강태생의 별이 몇 개요? 12별, 12 사도를 상징해. 사도들이 씨 뿌리는 데서 초대교회가 나와서 철장도 아들 건세 온데 두 증인 건세가 11장에 두 증인 건세지요? 1260을 다 시원하지요? 그게 헤레드분 자다가 13, 4천 인치는 역사요. 전산년 반 1260일 동안에. 그게 11장의 역사를 12장에서 여기서 나왔다. 이 여자 교회에서 건세가 나왔다. 근데 올라갔다. 구름 타고. 정월 달에. 그런데 용이 쫓겨 내려왔다. 그 말이요. 예? 성령은 다 맥이 통해야 돼요. 따로 떨진 것이 없어요. 1장만 하면 2장 해석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몰라요. 비밀이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야 잘 돌아가. 기계가. 응? 3절.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이 세상 아이가 아니에요. 사명자. 사명을 가진 자가 여기서 나온다. 무슨 사명? 철장원서 사명.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해서 부르짖었더라. 이게 해산 고통이에요. 그 갈라디아 4장 19절에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그리스도의 주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해산하는 여자같이 해산하는 해산을 속으로 다한다. 바울이 난 해산 속으로 다한다. 예수가 나를 사도로 택했다. 내가 예수에서 목숨 바친다. 그 노마에 가서 순교했잖아요. 그 해산수고요. 바울이 아들 낳았어요? 영적 아들 낳지요? 디모데. 예? 그게 영적은 아들 낳아요. 육적은 아들 없어요. 그 육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게 유복구가 육적 아들 낳았다고 망신당했잖아. 예? 여러분도 어떤 여자하고 동침해가지고 아들 한번 낳아볼래요? 안 하지. 내가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모르면 속는다니까요. 여러분 자다가 꿈이 왔어. 계시고 왔어. 야 누구누구누구 몇장 하면요. 따라간다니까요. 그게 모압의 세력이요. 무효야 무효. 지금 항상 계시 꿈꾸면 안 돼요. 꿈꿔도요 무시해버려요. 꿈만 꿔봐라. 목을 잘라버릴게. 예? 신명기 13장 1절 있죠. 일법이 왔는데 뭐 딴 게 뭐 필요해.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 인도인데 하나님 목자인데 따라가면 되지 뭐 무슨 계시가 필요하고 뭐 꿈이 필요해. 예? 아직도 길 못 찾아서요? 그 용이야. 길도 모르면서
성관 잘 불러.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거짓말이야. 구의사 따라가면 되는데, 뭐 구의사 안 믿으면 못 따라가잖아. 예? 그, 우리 힘들 때 말이요. 별로 열심 없어도 문자라도, 목사님, 내가 있잖아. 힘내세요. 우리 같이 가면 되는데, 좀 버티면 되는데, 니 혼자 가든지 말 자빠져야 되지. 문자 다 아니면은, 그게 무슨 단체, 그런 단체가 있어? 예? 왜 문자 안 주는 거요? 어? 알았어. 사랑이 없이 안 주지. 응? 사랑만 있으면은, 바빠서 못 주자. 문자 시간이 있겠지. 아무리 바빠도. 응? 문자 쓰는데 몇 시간 걸리는데, 5천만 원 다 쓰지. 자,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이지요? 용은 자꾸 하품한다니까요. 용의 증세가 달리고요. 내 시골에 있을 때요. 어떤 전도사가 신방예배. 장로교요. 그런데 신방예배 5분 설교 반에 근데 하품을 30분 해요. 그 하품하다 보니까 설교 못해. 그 다음에 진주에 장로가 있었어요. 4개월 장로인데 신방대로 가요. 그 목사와 인연이 있었는데 아, 이 사람이 귀시 들려가지고요. 설교하면요. 계속 이만 뭐, 아! 하고 창피해서 놔두고 안 데려가요. 집사 데려가. 그 죽어서 병들어서. 그분이 신발 장사하는데 신발 알지요? 구두 장사. 주일날은 뒷문 열고, 평일은 앞문 열어. 문이 두 개야. 주일문, 평일문이 있어. 평일문은 큰 문이고, 뒷문은 작은 문인데, 손님 신발 맞추면 며칠 날 온다고 하잖아요. 그 주일날에 낮차가 많아. 왜? 신랑이 장가 갈 때 신발 빠져야지, 신발 신고 가야 되는데, 주일날 차도는 안 줄 수 없잖아요. 그게 뒷문으로 살짝 문 두드리면 내준다는 거야. 그게 주일 도둑놈이야. 여기 주일 범한 사람 손 들어봐. 주일날 이해했다. 주일날 뭐 돈 빌려줬다. 돈 받았다. 예? 지금은 용서가 되지만은 이 예언이 법으로 쓰여지는 5개월 되면요. 착하면 죽는 거예요. 예? 법은 법이에요. 그러면은 붉은 용이 얘 뱀인데 첫째 개를 잡아먹어. 입을 벌리고 우리를 공격해. 수르바벨 욕을 해. 수르바벨은 맞기는 맞는데 이상해.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 냄새 안 나는 사람, 손 들어봐. 냄새 안 나는 사람. 야곱이 아들들이요. 세겜이 하모 아들 죽여서 할례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그게 야곱이야. 야, 레위라 봐. 너 우리 숫자가 작은데 지금 약속도 가야 되는데 도중에서 이렇게 냄새를 피우면 어떡해. 원수가 우리 죽일 건데. 가자! 어디로? 베델을 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자. 야곱이. 냄새를 피우면 안 된다고요. 그 인간은 냄새가 나. 여러분, 콧구멍 냄새 나지? 성장되면 더 난다고. 사람은 죄의 냄새가 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고쳐야 되지. 냄새 안 나게끔. 원죄를 뽑아야 되지. 그 붉은 용이 막대기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뱀이 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셋째 하늘 살고 용은 두째 하늘에 우리는 첫째 하늘 살아. 알았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공중권세 용이 땅으로 쫓겨와. 용이 하나님은 셋째 하늘 아니고 두째 하늘 살아. 그 바울이 몇째 하늘 갔다 왔어요? 셋째 하늘에 무궁세계. 그 보세요. 사전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더라. 꼬리가 뭐요? 이게 계시록 13장에 노동자 농민들이 꼬리요. 서민들이. 노동자 농민들이 낙가망치 들고 머리를 깨부숴서 재정 러시아를 이게 1917년도 사회주의 혁명 보쉐비키 혁명이란 말이요. 통해요? 그 계시록은 읽으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줄같이 한자 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은요. 그걸 아는 사람이 수르바벨이요. 예? 그러면 용이 이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것은 자본주의를 없애버리고 사회주의 만들었어요. 사회주의에.
사회주의 좋아요? 시원주의가 좋아요? 시원주의는 일곱령 역사요. 사회주의는 영의 사회주의요. 아시아가 다 공산당 됐잖아요. 평양이 공산당 됐지요. 영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 자더니 참 지독한 놈이죠. 그 영을 도와줘야 돼, 잡아야 돼. 요새 용이 뺀다니까요. 요즘 용의 시대요. 정치도 종교도 다 용이 끌고 가요. WCC가, KNCC가 용의 세력이요. 다원론, 무신론, 예? 아이를 삼키려고 해. 그럼 아이는 예수님 신부인데, 이렇게 봬도 수륩밥의 인인데, 머리도 가졌는데 못 잡아먹지. 근데 아이가 하늘로 가버렸어. 올라가는 것이 바로 옆에 11장 12절이요. 봐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아들 낳았어. 앞에 용이 입을 벌리는데도 겁도 없이 아들 낳았어. 이 아들 낳은 게 75년, 74년 구이사요. 이게 이사야 8장에 이사야가 동침해서 두째 아들 낳았어. 이름이 마엘살라 하사바스요. 그게 수르바벨이요, 고레스고 순이야. 성경이 연결되어 전부요. 떨어진 것이 없어요. 짝이 없는 게 없어. 다 짝이 있어요.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공동문이 가서요, 구름타 가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세종 13, 4천 명이지 어떤 개인이 아니요. 이는 장차 철당으로 만국 다스릴 남자라 했어요. 요즘 신학자들은 이 아들이 예수라 해. 이 사람은 예수가 간 지가 2000년 전이다. 계시록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죠. 예수가 또 내려와서 또 올라간다고?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사도행전 1장 올라갔잖아. 2000년 전에. 근데 계시록은 예수님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요한아, 내가 받은 거 보여줄게. 계시록은 된 거요? 될 거요? 될 거. 그게 미래지, 미래. 과거가 아니죠. 지금 한창 되고 있다고요. 우리 시대 끝난다고요. 5개월 증거 마침 하늘로 간다고요. 근데 한 여자가 누구냐, 이 말이요. 김실이야, 박실이야? 최실이야. 최실이라고? 이 세상 여자가 아니요. 어? 일곱 명 받은 종들이요. 여자 카니까 여자가 아니요. 여자는 못 쓴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둘로 나눠. 음녀가 있고 초대객이 있어. 17장 짐승탄 음녀가 있죠. 그건 마귀 새끼들이야. 그게 따블시시고. 우리는 초대교회라니까요. 예언을 밝혀야 돼. 두 증인 건세인데. 근데, 자, 철장 것에 받은 남자인데, 따라합시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이가 몇 명이? 13만 4천 명이. 여자는 하나의 둘이요. 하나야. 그게 학교에서 구의사가 여잔데 거기서 애가 나와서 하늘로 가. 무슨 건세대? 처장을서 받았어. 계속 출장에 인 맞았어. 인. 수륩밥 인 맞았어. 그게 수륩밥이가 한 여자란 말이요. 예? 거기서 인이 나가면은 수만 차면 올라가는 거요. 그게 11장, 12장이요. 확실해요? 그럼 따라합시다. 모세교회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소경이 돼서 예수가 안 보이고 요셉아들 보여. 근데 이적기사 막 병고치니까 귀신들이 한다니 귀신. 예수가 귀신이라 해. 그것도 하나님 백성이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그래서 타락이 돼가지고 유태인들이 세상에 정권, 교권 다 잡았다고요. 유태인은 무시 못해요. 예? 원자탄 만들고 스마트폰도 유태인이 만든 것 해. 예? 머리가 비상해. 그 용의 지혜가 가지고 지혜는 대단해. 근데 성경은 빵점이야. 세상 다 차지해도 예수 없으면 헛수고야. 그렇죠? 그 어떤 목사는 유대인을 본받으랬어. 이거 목사 자격 있다. 너 거짓선지다. 유대인이 박살 났는데 끝났는데 뭘 본받아? 뭘 본받아? 예? 그걸 방송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들어도 분별도 안 되지. 어디 CBS, CTS 듣고 잘못된 거 찾아, 제가 와봐요. 내가 검사해 볼게요. 잘 봤나 못 봤나. 예? 한번 해보라고 테스트를. 저 목사 설교 제대로 하나 못하나. 이형원 목사는요, 주일날마다 설교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만 바라봅시다. 그래. 지는 안 바라보면서, 지는 따부시지 가면서. 그 거짓말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있는다는 거예요. 그럼 KNCC 회장 사표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가 직접 못 가니까 최입사 내 대신 가서 저 최대강 목사 보냈는데
이 목사님 날 좀 봅시다. 설교 같은 거, 그 말 하지 마세요. 저 목사가 얼마나 야단친다, 걔 가서. 개연세지 사포 내고, 예수만 전하라고.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 명예도 좋고, 딱 잡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 잡다고, 두 손 딱 잡았거든. 그 갈라지면, 몸이 어떻게 될까? 찢어져. 육실하는 놈이야. 육실이야, 육실. 능지처참이다. 응?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면요, 안 보여, 앞이. 80만 교회 낮춰놓고 방송 설교하는데, 응? 우리는 참 포도나무 예수만 따라가는데, 그럼 당신 KNCC 회장 사표 내야 될 거 아니야? 거짓말해. 다 아는 사실인데, 예? 우리는 알지만, 거기 교인들 몰라요. KNCC 회장인지 아닌지 몰라. 관심 없어. 왜? 돈 벌기 바빠가지고. 그러면 이 아들이, 여자가 아들 낳는데, 하늘로 갔다니까? 그게 마리아가 예수 놓은 거요? 아니지. 그렇게 믿는 사람 많어, 교인들이. 물어보세요. 물어보라고. 여러분 주변에 장로교 있으면 이라봐. 당신 이 계시록 10장 해봐. 여자가 아들 낳는데 누구냐고 물으면 그 마리아가 예수라 그래. 이 사람아, 마리아 예수는 마태복음 태어나가지고 사도행전 이제 올라갔어. 딱 끝났는데 뭐 예수님이 심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입다도 이거는 말세 종들이야. 증인건세. 예? 그러니까 아들 갔어요. 여자는 아들 뺏겼어. 아들이 갔다니까요. 그럼 여자 집에 아들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용이 잡아먹어. 이놈의 자제 때문에 내가 좋게 하다니 화를 품고 와서 입을 딱 벌리고. 그럼 가만 놔도 여자가 잡혀먹혀. 해를 입었는데 얘가 올라가 버렸어. 해가 첫장에서 가버렸어. 그 여자만 남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쓰는 교회인데 이 여자를 잡아먹게 둬야 돼요? 예비처 보내야 되겠어요? 이 여자가 일곱 교회인데 일곱 초대교회예요. 그게 하나로 출발해. 두 증인이니까 동방의 한 증인, 서방의 한 증인. 서방의 증인은 물어봐서요. 이 목사님 보고 우리 공부할 때 목사님 두 증인인데 목사님이 한 증인이면은 한 증인은 어디 있어요? 좀 물어봐요. 물어볼게. 참 우리 모습 순진해. 제자들이 물으면 다 답을 줘. 그래 며칠 있다가 물어봤는데 영국에 프린트 목사라케. 그 내가 돈 있으면 영국 가면 가겠는데 프린트 못 만나러. 그래 못 가고만 죽겠지 벌써 나이가 많으니까. 그게 서방의 대표 동방의 대표. 그 답이 이사야 59장 18절에 있어. 서방 사람은 두려워떨어. 왜? 해돋는데서 신이 나타났어. 그래 신이 끌려와. 그래서 60장 일어나 빛을 발해. 너를 안 따라가면 죽여버린대. 특권을 줬어. 그 동방에 빛을 발하는 그 사람이 누구야? 마에서 하사바서지. 철장것의 아들이지. 너를 안 섬기면 파멸시켜버려. 그렇게 심판이지. 자,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이죠? 딸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아들 안 믿으면 이미 심판 받았다! 그 어디 있더라, 그 성경이? 따라 해놓고 몰라? 마태 3장 16절 17절 18절이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해도 독생자 줬다. 저를 믿으면 영생 얻으리라.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아들을 안 믿으면 이미 심판 받았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 심판 받고도 그것도 돈 벌고 잘 살아. 예? 그러면 여자가 어디로나 봅시다. 여자를 잘 봐요. 이 초대교회인데 아들 낳았다고 여자는 가는 게 아니야. 여자는 갈 데가 있어. 갔다 와 보호받아야 돼. 3년 반 동안. 6절,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예? 아니, 이리 귀한 아들 낳는데 도망을 쳐? 용이 강하단 말이요. 응? 그래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라. 이게 예비처란 말이요. 여기 1260이 무슨 반일까? 무슨 반? 후3년 반. 여러분, 참 내 공부 잘 시켰다. 어떻게 알았지? 이 전산의 반 아니요? 전산의 반 아들 가는 길이지. 여자는 후산년 보호받으러 가야 돼. 그러게 용이 위에 있다가 웬 순이 아들이 올라와 막 구름 타고 막 구름 타고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 진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안에 가니까 용이 저 웬 단체야 흰발 타고 왔네 아이고 죽겠다 빨리 내려가자 도망가 그래서 졸다가 도망쳤다고. 예? 뭐 하다가 도망쳤어? 졸다가
영은 밤낮 참소 조지도 않아. 엄청 강한 군대요. 그 용을 잡으려면은 용보다도 힘이 세야 돼. 그렇게 예수님이 권세를 받았는데 실장에서는 징역이죠. 학계의장에 수리밥에 네가 이 도장 가서 용 잡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용 잡는 재단 1번지요. 어떻게 등록했어요? 목숨 바쳤어요? 입으로만? 진짜 바쳤어? 그럼 전도해야 안 해? 해야 되지. 안 하면 거짓말이야. 예? 아이고, 목사님 추울 때 좀 쉽시다, 그래요. 예수님은 추우나 돈 했어. 예? 그러면은, 용이 땅으로 쫓겨왔는데, 아들도 놓쳤지. 아들 때문에 쫓겨왔거든. 여자를 놓쳐서 예비서 도망갔어. 그렇게 용이 그냥 있을 게 아니야. 사슬 묵을 때까지 활동하는 거야. 나는 용이었으면 할 말이 없어요. 여기 용이 있다니까요, 지금요. 공중에서 용이 사람에서 들어가서 용이 입을 열어서 용이 일시키는 거야. 따라서 나는 용의 세자다. 나는 용의 사자다. 아닌가 왜 안 따라하네. 나는 증인 것이다. 나 용 잡는다. 용은 거짓말쟁이다. 말도 안 된다. 유복구가 어? 그게 사람이요 짐승이요? 짐승이더라. 귀신 들렸잖아. 왜 나무 천적교에다가 멀쩡하게 가정하고 가정 생활하다가 왜 아들 못 하고 왜 딸을 낳았어? 어? 웃기지요? 그거나 지금 어떤 사람에서 어떤 할머니가 내가요 해를도 얘기한대요. 나 믿으세요 하면 이놈의 할머니 기싸게 맞아야 돼? 내가 그런 사람이요. 나는 진리가 아니면요 싹 잘라버려. 진리가 아니면 싹 잘라버린다니까요. 그게 내 앞에서 허술하지 마요. 허술하지 말라고. 내 앞에서 허술하면 내가 다 알아버려. 예? 그러니까요. 응? 여기 13절 봐요. 이제 결론을. 13절.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비판하는지라. 예? 여자는 도망갔어. 이제는 용이 못 잡아먹어. 하나님이 예비처 보내서 3년 반 동안 1260일. 근데 예비처 못 간 여자가 또 있어. 이건 무슨 여자요? 이건 김실이야? 이건 무슨 실이야? 아들 못 낳은 여자가 누구야? 이것이 세상 여자요? 교회요? 이 17장 나와. 음력교회야. 짐승탄 음력교회야. 가정한 것들 어머니야. 금잔 들어서 돈 따라가는 교회. 예? 이 서울에 큰 교회 있지요? 수백억을 주고 집을 지었어. 예? 우리 교회는 얼마짜리야? 10억짜리야. 예? 여기 잠시 거쳐갈 거야. 응? 이제 역산하면요. 이 서울에 높은 집은 다 우리 집이야. 아주 몇 층에 자리만 잡으러 오세요. 오게 되면 한층 통째로 줄 테니까. 응? 63층에 계산한 거지. 여의도 역산이니까. 응? 강장에서. 그 60층에서 올라갔다 내려와서 예배들 또 올라가 자고 그래요. 63층인데 한 층에 10명씩만 60층이면 얼마야? 600명 사네. 굉장히 좋은 집 아닙니까? 응? 그 사람 다 빈 집이에요 지금. 전기세만 지금 5만원씩 나간다고요. 응? 그 집에서.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거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비판하는지나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독수리 날개가요, 새임이요. 여자가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족 받으며 이 여자가 무슨 교회라고? 초대교회? 초대교회야? 초대교회가 도망갔지 피난 났지 독수리 날개 새임 받고 바벨교회는 도망도 못 가요. 그냥 둘이요. 헤드분 자는 초대교회 건세받은 교회고 바벨교회는 건세가 없어요. 그렇게 용이 오 이거 내 새끼구만 그래 내게 속했는데 잡아먹어. 보세요.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참 뱀이 지독하다.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 용이 허숙해서 응? 아들도 놓치고 여자도 놓치고 그러면 학딱지가 나였나?
속이 상할까? 하딱지나? 여기 하딱지 낸 사람 손 들어봐, 하딱지 낸 사람. 하딱지? 그 용의 계통이 하딱지. 바울사들은 죽어도 감사하라. 예? 범사에 싸우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이야, 성령. 예? 그 절대로 남의 말 하지 마, 욕하지 마요. 예? 내가 맞아 죽을 갖고 하세요. 날 때려 죽이라 하고 나가라고요. 어? 그 때리면은 수지 맞았다, 수지 맞았어. 매를 많이 맞아, 상경을 가거든. 무슨 거리로 남을 때려? 네가 죽을 건데. 왜 주먹을 들어 내밀어? 주먹으로 됩니까? 베드로 칼 뽑았지요? 칼 뽑아! 칼로 안 돼! 말씀이 성취지. 가르쳐줘도요, 듣질 않고요. 니는 니 맘대로 하라. 난 내 맘 그렇게 벌써 판이 갈라졌어. 애도 못 넣는 여자가 뭐 큰 소리 쳐! 그렇잖아요? 거기서 없는 교회는 교회는 아니야. 그 마귀 집이지. 마귀가 사용하고 잡아먹는 거지. 그게 13장의 수정통치라니까요. 그럼 따라 합시다. 올라가든지, 예쁘게 가든지, 두 길밖에 없다? 그 어느 길로 가시려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건세를 받아야지. 증인 건세도 도장을 맡아야지. 미분하고 오라. 수르밥에 가졌으니까 수르밥에 좀 돌락해. 어떤 목사 나보고, 목사님 그 내꺼, 나 좀 조금 주세요, 내꺼. 목사님 그 가진 거 내꺼 조금 달라게. 와, 오면 줄 테니까. 그래, 만나 오잖아요. 다 닮아줘 와. 그 건세 받으려고. 그 내가 좀 다 주면요. 여기 집사람도 주지 말라게. 자기들 못 먹는다고. 알았어요? 뭔 말인지는 모르는 것 같아. 어려워가지고. 썩을 양식 찾지 말고, 영생 양식 받으라. 자,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줘요.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은 정말 사명이 있어. 절대로 하나님 쓰는 종들을 손 못 대. 종들과 교회를 손 못 대. 해치진 못 해. 예수님이 만약에 피로 산 백성을 뺏긴다면 예수가 자격이 없잖아. 예? 피가 어떤 피인데? 피로 샀는데 안 뺏기지. 그래서 죄를 지어도 예수가 대신 죽고 용서해주고 살려내는 게 십자가 사랑이란 말이요. 근데 17절 보세요. 이 여자가 미친년이라니까요. 네? 미친년이야. 아들도 못 두고 예배도 도망도 못 가서. 근데 옷은 좋은 거 입고 다니고 가방도 핸드폰도 비싼 거 뭐 100만 원짜리 두고 다 100만 원짜리 가방이. 여름 가방 뭐지? 3000짜리지. 아, 가방만 좋은 거 되면은 건사냐?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예? 이제 마지막 판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여자인데 아들 못 낳은 여자 있어. 예비처 못 간 여자 있어. 무슨 교회일까? 짐승탄 바벨 교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싸울 것도 없어. 다 용의 밥이야. 거기 13장에 바다 짐승이 나왔어. 거기 러시아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인데 용의 건세 줬어. 그 짐승의 비밀이 17장에 나와. 구절부터 일곱 머리가 응? 다섯 개는 지나갔다. 그럼 13장 보고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가 태평양 바다요? 아니지 비밀이죠. 혼란한 세상에 예?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나올 때 혼란한 세상에 러시아가 혁명이 1917년 됐잖아요. 그럼 1차 대전 14년도 그 다음에 17년도가 혁명이죠. 그게 1차 전쟁 나고 4년 있다가 전쟁 났다고요. 2차 전쟁은 38년도 났지. 40년도 끝났죠. 그게 난리와 난리가 난다 해서 그때 하나님이 거짓인지 나올 게 미혹받지 말라고 마태 24장 했죠. 그러면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나왔는데 뿔이 10개야. 예? 그 다음 머리가 7개야. 그 비밀이요. 토끼 대가리 몇 개요? 하나지. 코끼리는? 하나지. 근데 이 짐승은 대가리가 7개야. 뱀은 대가리 2개 있어요. 쌍두사. 뱀은 대가리가 2개 한테 붙은 게 있어요. 사람도 대가리 2개 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칼로 쪼개거든. 그 둘 다 죽었어. 수술 잘못해가지고. 그 머리가 2개 붙은 게 사는데 이쪽 머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자꾸 따라가야 되고.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저 불편히 못 사겠어. 그렇죠? 생각이 다르고 입맛이 다른데
얘는 수박 못해. 참여물을 가거든. 그럼 못 가는 거야.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머리가 두 개라면 어떡할까요? 하나 띄워버려야 되지. 그래야 우리 사장하고 하나님 머리 하나만 준 거야. 고맙죠? 근데 이 짐승은 머리가 일곱 개야. 알아야 되죠? 근데 짐승의 비밀이 17장 있다니까요. 사도요한을 중심해서 노마를 다섯 개 지나가서 가르쳐 줄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딸이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그래서 지금 일견을 하는 거예요. 일견 한번 보여주면 돼요. 자, 짐승 다섯 마리 나왔습니다. 짐승. 이게 구약시대요. 6경 유다 구약 열강들인데 첫 번째 짐승이 에집트야. 예? 에집트에서 용이 쓰는 첫 번째 머리야.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를 보내서 유월절로 박살났죠. 장자가 다 죽었어. 그러니까로 바로가 모세야 빨리 나가라. 네 때문에 다 죽겠다. 마음대로 가져 나가라. 그래서 욕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덩어리 다 걸머지고 나오다가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예? 그래 돈이 원수야. 그 몇 명 죽었어요? 3,000명. 출애굽 역사 마지막 역사 거울이요. 우리는 러시아하고 싸우는 여기 러시아 없어요. 러시아에 그림자는 있어요. 두째 짐승이 아수르야. 그래서 야곱의 열두 지파가 갈라졌는데 아수르가 열 지파 잡아갔죠. 390년. 세 번째가 바벨론이야. 유다는 여기 갔죠. 70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메데파사야. 고레스가 나와서 베사살 바벨론 목 자르고 수르뺨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 8장 헬라야. 그리스 보여? 헬라 다섯째 짐승이야. 이게 용이 쓰는 짐승이요. 성경적이죠. 그게 계시록 17장 9절 이하에 나와요. 다섯 짐승 지나갔다. 하나는 있다. 하나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이거 신약이에요. 여기 저 뒤에 보여요. 노마 이탈리아. 노마가 반도요. 반도. 이탈리아 반도. 여기 기독교가 됐어요. AD 394년에 노마의 황제 콘스탄테가 기독교 국교를 삼았어요. 국교. 예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서 전파되요. 바울이 노마 가서 죽었지요. 그 서방에 다 기독교 천국 복음 갔다고요. 그 다음에 일곱째가 러시아야. 이건 우리하고 싸워야 돼. 자, 여기 예수님이 이제 나라 태어나가지고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당했어요. 그 부활해서 갔다가 성령을 보내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파가지고 기독교 국가 만들어서 십자가 도를 전하셨어요. 그 세상에 전파되었다고요. 청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북방에서 러시아가 나오는데 이것이 일곱째 머리요. 여덟째 왕이요. 이거 때려 부수는 것이 철장던 아들이 가야 이게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럼 이 러시아는 용이 임금이 용. 용이 건세 줬어. 그렇잖아요? 자, 13장 봐야죠. 4절에. 자,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단 일할 건세를 받으니라. 이게 며칠이요? 이게 후3년 반이요. 42달이 1260일이요. 그게 앞에 뒤에 합하면 7년이죠. 그 다니엘 사령에 한일의 7년을 계시를 다니엘께 줬단 말이요. 바벨론 왕이 꿈꿨죠. 어?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에 꿈을 꿨어요. 꿈에 땅 중앙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꼭대기 딱 따서 근데 순찰자가 딱 잘라서 그 7년 후에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 7대에 대해서. 그 출발이 언제냐? 다니엘서 해석하고 12달이야. 그 우리 74년도 7월달에 다니엘 해석했죠? 책 보여줘요? 보여주지. 이거 1억짜리인데 안 팝니다. 1억 줘도. 이게 내가 가질 증거요. 이게 74년도 7월달에 제가 만든 거요. 성경 보면서. 이거 인쇄할 돈이 없어가지고요 김강보 목사한테 당시 그 사람이 프린트 했거든. 프린트사 이거 프린트 글자요.
썼어. 졸면서. 졸면서 쓴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서 써. 이거 300건 만들었어,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한 건에 300원 팔아서 돈 좀 벌었어요? 300건에 300원이면 3천만 9. 9만 원인가? 74년도. 이거 팔았다니까요. 그래, 다 팔고 하나만 남았어. 이거 팔 수가 없어요. 이거 구할 수가 없으니까. 골동품이요. 혹시 여러분 집에 이게 있어요? 가져와서 내가 살게. 안 팔아? 아니, 팔어. 어떤 사람 내가 달라고 하거든요. 줄 수가 없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사서 팔면 돈 좀 벌겠는데. 100원 사다가 200원 받으면.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요. 근데 이루어야 돼요. 다니엘서 비밀이야. 그럼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천국 오고 말했죠. 그럼 천국 오고 끝나면 뭐 버릇해서? 다니엘서. 그래, 74년도에 다니엘서 제가 썼다고 이거요. 강에서 썼어요. 너무 정확해. 주님의 초림, 69일에 기름부 받은 거, 십자가 죽는 거, 9장에, 25절에, 예? 그 다음 10장에 재림 날짜, 정월 수문한 날, 예? 그래도 불택자는 믿으면 큰일 나, 안 믿어야 돼. 그 다니엘서가 믿어야 될까 말까? 졸음만 온다. 예? 그러면 한 여자가 해를 입고 아이를 낳았죠. 그 애가 한 여자, 한 남자가 아니고 단체인데 초대 교회 13사체를 말해요. 그게 계시록의 비밀이잖아. 응? 그러면 용이 짐승 건색 줬어요. 그 짐승이 42달 후산 역사하면요. 예수님 용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겟돈에서 용을 잡아. 16장에서. 그렇죠? 그럼 17장에 짐승의 비밀이죠. 그럼 19장에 짐승이 쓰는 그리스인지 짐승이죠. 용이 쓰는 짐승. 결론이 봐요. 19장. 자, 19장 19절에요. 계시록 19장 19절. 용 잡는 마지막 아마겟다 전쟁이란 말이에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타한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용 다 뺐어요. 용 앞에 짐승이 잡혔어. 일곱 머리가. 응? 짐승이 잡혔는데 애굽 짐승은 누구한테 잡혔지? 모세에게. 아수르는 이사야 히스기야 기도에. 바벨론은 다니엘 세천국에게. 메데파사는 다니엘 사랴고래 이겼죠. 헬라는 마카비에게. 노마는 예수님께. 재림 때는 수르바벨 머리들에. 소련이 망하는 거예요. 언제? 75년도 망했어요. 작년이 아니에요. 75년도에 벌써 40년 전에 소련은 망하고 징조를 줬어, 풍년을. 오늘 낮에 뭐 좀 맛있는 게 잡사서요? 뭐 어제 특별한 날인가 보지? 어떤 사람 재산 날인가 생일 날인가? 생일 날 하고 잘 잡사서요? 고맙습니다. 잘 잡사 줘가지고. 그러면은 짐승을 잡을 때 아이고 내 친구 죽는다 해야 돼요. 잘 됐네 하고 박수 쳐야 돼요. 박수 쳐야 되지. 그 우리 유다 지파인데 유다 역사인데 유다 왕은 히스기야야. 그 구약에 보여줘서 아수르가 왔다 하룻밤에 성장돼서 그 풍년을 줬거든. 징조를. 그 계속 풍년 눈을 볼 때까지 풍년 먹으래. 그래 75년부터 박 대통령이요. 참 대단한 사람이요. 응? 우리 고향 선산 사람인데 사람이 참 겸손하고 총을 맞고 서고 했는데 옷을 벗었는데 허리끈을 보니까 허리끈 떨진 걸 다 꼬매놨더라고. 허리끈. 나도 허리끈 다 떨어졌지만은. 응? 그러니까 허리끈 하나 5천째도 못 사매고 맨날 그거 끊어질 때까지 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나올 개발 있으면. 예? 대통령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집이 몇 채 들어오는데 집도 한 칸 없고. 참 불쌍한 사람이요. 근데 그분이 정권 잡았을 때 유신 넘어가잖아요. 그 61년도 군사혁명 해가지고, 76년도, 79년도지, 11.6 사태지, 그 18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왕된 지 14년에, 61년 더하기 14, 계산됐어요? 75야? 그게 히스기야 14년이요. 그 아수르 전쟁했어. 근데 징조를 줬어. 아, 그때 히스기야 때에 시판 못 치면 아침에 죽었는데
증조가 뭐 필요합니까? 끝났는데. 그거는 예행연습이고, 진짜는 종말에 죽어도 증조를 먹고 죽어라, 이 말이요. 그래서 75년부터 풍년이었다니까요. 우리 대통령요, 보리밥 먹고요, 살았어요. 그래서 우유만 먹어도 설사하는 사람이야. 예? 이 체질이, 가난병의 체질이 돼가지고, 그렇게 농진부 박사들 보내서 인도네시아에, 너희들 가서 다수의 벽품종을 개발해라. 그래 만드는 것이 통일뱃살이야, 통일뱃살. 예? 통일살 알아요? 그 통일됐지, 그래? 안 됐어. 그래 통일뱃살 해가지고 수확이 많이 나오는 거요. 그때부터 이제 밀가루로, 술 하던 걸 집어치우고 쌀술 해 먹어라. 밀가루 가자 치우고 쌀 가자 만들어 먹어라. 이제 쌀이 많으니까 풀어놨어요. 요즘 농림부 걱정이요. 쌀이 막 썩어 빠지니까 갈 데 줄 데가 없어. 전에는 김정일이 몇 대째 주다가 그것도 꺼내주니까 쌀이 막 자꾸 쌓이는 거예요. 5년 묵은 쌀이 있어요, 지금 농창고에요. 고민이에요, 지금. 예? 농사꾼들은 농사지만 쌀 사러 가지. 쌀 사다 놔둘 데도 없는데. 그렇게 농림부에서 농사 짓지 마. 산에, 저, 논에 나무 심어. 과일 나무 심든지, 논을 비워도 내가 돈줄 테니까. 그 수밖에 없어요. 자꾸 농산물도 풍년이 든다. 저 풍년되면 되겠는데, 하나님 풍년이 약속 지키니까 자꾸 풍년이 3,800, 4천만 선 넘어가니까 쌀을 유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쌀한 가마 15만 원 가는 누가 사갑니까? 중국 쌀 2만 원밖에 안 가는데. 중국 집사님, 중국 쌀한 가마 얼마 지금? 그것도 몰라. 전화해봐, 내일. 사람이 시세에 눈이 빨가야 되지. 중국 사람 4만 원, 4만 원 못갈 거야, 4만 원. 예? 근데 중국 사람, 우리 한국 사가겠어요? 저기 더 싼데. 그, 우리가 또, 싼걸 사다 팔면 농민들이 죽어도 이제, 왜쌀 사오느냐고. 그래서 지금, 정부가 복잡해. 앞뒤가 안 맞아. 예? 그걸 빨리 끝내야 되겠죠. 그걸 하나 끝내, 조금만 기다려야 끝내래. 그래서, 짐승을 잡아. 일곱 주머니가 소련이에요. 근데 그 74년도 잡히, 75년도 오히려 은빛 십자가 붉은 것만 꺾어졌다, 이 말이요.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그리스도 함께 잡혔으니, 이게 이제 육자백이 더블시지 다 잡혔어. 이는 짐승의 포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개를 배불리더라. 그 바벨교회는요, 장로 목사 집사들이요, 전부 독수리 밥대요, 앞으로. 후산년에. 짐승들이 잡아가. 목사 장로 집사 잡아가. 입맞지 못한 사람. 그 교회가 다 끌려가. 수정통지 빠지면요, 까마귀 제 때가 왔다, 이제. 6.25때 보니까요, 공산당 죽었잖아요. 보니까 눈알이 없어요. 가만히 까마귀가 빼면서 까마귀가요 참 짐승인데 영리해요. 자기 먹을 양식이 보들보들하고 부드럽고 그렇게 빼먹어. 그래서 바다에 사람이 빠 죽잖아요. 꽁치 칼치가 왜 입이 긴 줄 알아요? 눈 빼먹어 길어서. 그래가지고 사람 눈다 빼먹어. 오징어부터 다 짜먹고. 사람 바다 죽으면요 뼈다귀만 남아 다 뜯어먹어. 앞으로 노아 때까지 이 사람들 참 시체가 지금 시체되면요 공중 짐승들이 새 잔치하는 그렇지요 새들이 잔치해요. 응? 노아 때도 까마귀 보내 안 돌아오죠요. 예, 눈 빼먹으러 안 돌아 잔치하는 거예요. 산채로 불못에 던졌다. 그 나머지는 새의 밥이 됐다. 예? 그리고 20장에 용 잡았지요. 그러면 이용 잡는 예수님 신부들이 누구냐? 계시록 1장 차도 1장. 예, 계시록 1장에 서론에서 이 계시록을요 사람이 해석 못해요. 몰라요. 예? 계시록 해석이 600만 가지인데 다 틀렸어요. 1장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주사. 하나님이 줬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렸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죠? 지시요. 이 환상 아니고, 뭐 받아 썼다. 이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줬다. 예수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요한에게 넘겨줬다 그 말이요. 근데 13절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끓인 옷을 입고 요한이 보니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풀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의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게 메시아가 아니요 재림주요. 메시아는 소리 지르면 도망갈까봐 목소리 낮췄잖아요. 예수님 온유 겸손에 죄인을 찾아와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근데 재림주는 강하신 자요. 그래서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예수님 손에 누가 보니 요한이가 보니 별이 몇 개요? 일곱 개. 그 입에는 입에서 좌우에 날 쓴 검이 나오고 칼이 나와 칼이 심판의 칼이 그게 예언이 온다 예언이 예수가 입을 열어서 예언이 나온다고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 내가 볼 때에 사도하니까 봤어요. 예?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건세장이야. 건세의 예수님아. 그 요한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근데 밥 먹으면 예수는 달라요. 겁이 나서 쓰러졌어요. 얼굴 못 들어. 예수님이 심판주가 돼가지고 예수님 얼굴과 머리가 다 변했어요. 햇빛 같고 머리털이 양털 같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옷을 입었는데 발에 끌려오는 왕복을 입었어. 그게 사도가 보니까 쓰러져 버렸어. 그래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루 말라 요하나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서. 응? 볼지어다 이제 세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세요. 사망 음부 열쇠를 가졌어. 그 음부 열면요 다 나와야 돼. 그 두째 발사 나오지요. 천국 복음이라는 거짓지가 나왔거든요. 그 사람이 김씨야. 그런데 예수는 지옥에 문지기라케. 이 말씀 보고 참 이상한 사람 다 있다. 본문도 알아채지 못하네. 아니 열쇠를 가졌다면 문지기야? 심판장이지? 예수가 무슨 뭐 지옥 지키는 문지기라고? 그런 거짓선지가 나와서 그러니까 사람 죽었어요. 왜? 그 친구 구두를 훔쳤어 구두를. 그래서 고소당해서 서대문 형무소 가서 그 형무소에서 가난이 들려 죽었대. 소위 천국복음 가르치는 사람이. 옛날에 그런 책자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다 봤어요. 그게 마귀는요 사람을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두 훔친 사람이 하나님 종이야? 그 마귀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뭐든 훔쳐가는 거야. 19절에요.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 요한에게 야 눈 떠. 내가 누군지 잘 봐. 내가 메시아가 아니야. 심판자야. 그런데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이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예수님 손에 뭐 있어요? 땅에 계실 때 3년 동안 손에 뭘 가서 지팡이. 목자니까 양치는 지팡이. 그래서 카렌더를 보면은 예수님 사진이 아주 미남으로 나오지요. 그래서 지팡이 들었지요. 양 안았지요. 양. 그 양 지팡이 양 치는 거야. 목자로서. 근데 재림주는 달라. 손에 두 가지 가졌어. 일곱 별, 일곱 촛대. 누가 보니께? 요한이가 보니께? 그렇게 예수님이 야, 눈 떠봐. 졸지 말고. 뭐, 네 눈에 뭐 보이느냐? 자, 일곱 별은 일곱 촛대라. 응? 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 일곱 교회가 계속 12장에 헤름을 한 여자란 말이요. 근데 그게 7장에 일어치는 거요. 다른 천사가. 다른 천사가 헤름은 여자란 말이요. 근데 10장에서 다시 연하는 거야. 언제부터? 75년 8월 10월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전 3년 반에.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계시로 비밀을 알겠어요? 사탄 역사지. 그렇게 일곱 별은 일곱 교회를 했어요. 근데 2장, 3장 일곱 개 나오죠? 아시아 일곱 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나오잖아요. 그게 헤롯이면 여자란 말이요. 근데 잘못됐으니까 야당치로 편지 보내서 버리라. 에베소 교회야, 너 처음 사랑 떼어먹었는데, 팔아먹었는데, 찾아와 가서 안 찾아와 첫때 옮겨. 그렇게 일곱 정도 와서
택한 자를 말씀 주고 먹여서 고쳐서 헤르미야 여자가 돼가지고 아들 만들어내지요. 그게 전산연반 역사라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설교 다 했어요? 또 더 해야 돼요. 종이니까 시킨들 할게요. 더 하라고? 그 본문은 3절간 했거든요. 27장. 그 갑시다. 본문으로. 용 잡는 역사. 이사야 27장. 응? 자, 용은 예수님이 이미 잡았어요. 이기고 또 이겼어요. 근데 또 이기는데 우리를 종으로 불려왔다니까요. 그 허수하지 말고요. 마귀 계시 받지 말고 본문대로 요한의 그 좀 계시 해석을 인혜자가 받았으니 누가 받았어요? 인혜자. 사도 요한 이름이 뭐예요? 부한에게요. 우리 아들이요. 그래서 27장 4절에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밟아 불사르리라. 마귀는 하나님 대적 못해요. 대적하면 밟아버려. 그리하지 아니할 것이면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로 더불어 하친할 것이니라.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토를 다는데 하친이 안 됐어요. 원수가 됐어. 하나님과 친구가 못 됐어. 예수는 요한복음에 나는 네 친구라 했어요. 내가 택했지 네가 택한 거 아니야. 내가 친구 삼았어. 근데 친구만 안 들어. 그렇게 이제 몽둥이 든 거야. 예? 그래 매 맞고 돌아올 거요. 그냥 돌아올 거요. 응? 또 이거요. 선악과 먹은 사람은 두드리 펴도 말도 안 들어요. 응?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응? 버릴 수도 없고 골칫거리야. 그래서 미가 6장에 매를 수우니 맞고 오락했잖아요. 그 미가 7장에 마귀가 와서 막 가정을 막 혼란을 시켜. 그리고 원수가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거쳐서 왕권이 나온다고요. 따라합시다. 세세 덮으실 왕권을 좋은 사람 줄까? 해산수고 해주지. 힘을 다 써야주지. 요즘 힘을 어디다 씁니까? 살림살이 써? 아들한테 써? 누구한테 힘쓰냐고요? 집에다 힘써? 땅에다 힘써? 마귀한테 뺏겼어요? 하여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역사는 기쁨이에요. 기쁨 없으면요 이미 끝난 거야. 영의 편이야. 김정은이 웃는 거 봤어요? 김정은이? 예? 김정은이 웃는 거 봤어냐고요? 푸틴이 웃습니까? 안 웃어요. 6절 후일은 천년시대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이게 생명과 꽃이요. 이날까지는 선악과 꽃이 폈어. 불만 불평이까 찼는데 초막절에 원제를 딱 뽑아주니까 생명나무가 꽃이 폈어. 그래 밤낮으로 기뻐 춤추고 좋단 말이요.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하나님은 야곱을 쳐요. 복받아 가라고. 예, 매 안 맞고 복받으면 좋지? 예? 야단 안 맞고. 야단 안 맞고 복받으면 좋을 것 같아? 뭐 좋아, 좋기는. 잘못하고, 안 죽이면 때려가지고 데려가야 되지. 그래, 영혼이 같이 살 건데. 예?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으며, 하나님 마귀를 두고는 죽이는데, 야곱은 때려도 약간 때려요. 응? 예? 날 봐요. 마귀를 때리면 탁 쳐요. 근데 야곱은 이렇게 쳐요. 이렇게 쳐. 그래서 앞에서 못 때린대. 예? 앞에서 못 때린대. 자,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한 것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요즘 지금 미국에 눈이 오고 돌레이트 폭풍이 오고 재앙이 떨어져요. 교통이 마비돼서 비행기가 못 가고 전철이 못 가. 눈이 와서 사람들 다 집에 갇혀서 나오질 못해요. 추워서. 그 우리는 만나러 다니지 맘대로 다니지. 응? 뭐 제주도 가는 비행기는 뭐 우리한테 괜찮고 못 가도 괜찮고. 응? 미국은 난리가 난 것 같아. 이 겨울 치고. 교통이 마비됐다는 거요.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면 저 기근 재앙 지진이 한다 했어요. 따라합시다. 자, 야곱의 살 길은 9절이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가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헛돌 같게 하며 우상 때려부숴야 돼. 욕심 때려부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때려부숴야 돼.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게 엘리야가 되어야 돼. 엘리야. 갈멜산 엘리야. 아세라상을 다 부숴야 돼. 육자벽이. 캐년시시 따부시시 다 사상을 이겨야 돼요. 대저 경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항무하며 버림이 되어 강자와 같았은 저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하니라. 그게 바벨교회는 공상과 밥사발이요. 열매 없는 가지들 꺾어버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이 나무 가지는 마르면 한복감이죠. 마른 나무가 꽃이 피지 못어. 예? 그게 예수 믿어도 성신이 안 오면요. 말라빠져. 그게 역사를 못해. 그래, 공상과 밥사발 후삼년 가는 거요. 이게 청량 못 받은 교인들. 그럼 따라합시다. 강약교에서 죄를 배웠다면은 거기 있지 말고 피로성교에 가. 용서받아. 그 피로성교회 장로교회죠. 거기 있지 말고 초특에 가서 불을 밝혀. 그러면 신부되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교회 있다가 죽는 게 좋아요? 초특에 가서 불 밝혀서 신부되는 게 좋아요? 저 대전 박집사 알아들었어요? 정신 차려 이제. 자, 모세는 강약교회요. 교회가 세 개요. 다 필요해요. 그 강좌가 끝나면 필요한 교회가 필요해. 천국고 끝나면 첫대 교회가 와야 돼. 그 계시로 일곱 교회라 했어. 그 첫대 가정, 첫대 교회 돼가지고 천년시대 가자고요. 예? 뭐가 걸려서, 뭐가 이단 같아. 내가 50년 설교했는데 이단 아니여? 예? 내가 26살에 점촌 갈 때 그 박한식 집사가 지금은 한갑진에 좀 그때는요, 17세 소년이여. 근데, 한갑진에 이렇게 얼굴이 많이 달라졌네, 그려. 어? 그 왜 이렇게 늙어졌어요? 처음에 처녀 얼굴 가졌지. 예?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 죽으러 간다니까요. 그럼 죽으러 갈 거요? 올라갈 거요? 그러면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올라가는 게 문제잖아. 응? 우리는 세계 중앙의 재단인데, 첫대 교회인데, 우리가 못해요. 예수님이 일곱 욕 보내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용을 잡을 때는 용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럼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홉 개 교단이 용을 따라가. KNCC가 한국 기독교 연합회가 응? 다 원론으로 그렇게 사상에 벌써 넘어갔어. 그 거기서 뽑아내 가지고 하늘로 갈 사람 모집하는 거요. 용 잡는 군대 모집한다고. 그다음에요. 11절에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어느 교인들이 지각이 없어요. 땅에는 박사들인데 성경 지각이 없어요. 못 깨달아. 세언약 세일도 분별 못해. 응? 세일을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언약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이제 불쌍한 얘기인데 메시아 때는 용서했는데 재림 때는 용서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다른 줄 없으면 응?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해요. 지금은 늦은비가 조금 내리지만은 공상당 항축이 나면요 그때 은혜 딱 걷어버려요.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여러분 알 것 같아? 죽자이 같아? 그럼 예언서 다 받아 먹었으면 알 것이 돼. 그 안 먹으면 죽정이야. 모양은 벼 모양이라 나라. 그런데 만져보면 납작해요. 그 죽정이요. 어? 교회는 교회 맞아. 그 장도교인데 세일이 안 가가지고 죽정이 된 거예요. 예? 죽정이 많은 교회가 순복음 교회야. 예? 듣기 싫지만은 알곡 많은 교회가 술밥의 교회야. 우리는 알곡만 만들어내거든. 올 때는 죽정이 와더라도요. 자꾸 말씀 들어가면 지가 안 돼. 그때 자동차 바람 꺼지고 바람 부풀 들어? 커져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자꾸 읽고 들으면은 지가 녹아져야 되지.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래서 셋이 복받아. 19장 25절 그죠? 애굽이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셋이 복받아. 뭘로? 수리바이브 머리털로. 그 우리가요 할 수 없이 소련 가서 증거해야 된다니까요. 러시아 무신론 국가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고 그래 공주주를 만나러 간다고요. 그 북진할 때 같이 갑시다. 그래요? 그럼 지금도 같이 가야 되지. 지금 따로 떨어졌다가 그때 같이 가면 같이 먹고 안 끼워줄 거요. 자, 그만 접읍시다. 18장 생각을 합시다. 강한 용사 합심하여 호소하자. 양떼 살려 주기 위한 숨겨자 동무. 일어나자 봉화 불들고 흑암 속에 잠든 영혼 깨우치려 나서고자. 만천하에 흑암 잠긴 금일에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진리 용사 보조 맞춰 돌진하자. 진리 없어 줄인 영혼 살려줄 책임. 빛을 감는 심정을 갖고 눈물 흘려 부르짖는 사랑 용사 되어보자. 원천하에 흑암 잠긴 금일에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피 흘려서 세운 교회 거룩하다. 저금인들 변할 소냐 변하면 멸망. 극상 포도 심은 농부에 바라는 마 무엇인가 변치 않는 포도 열매. 원천하에 흑암 잠긴 금일에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미운 물건 누구인가 생각하라. 신랑 예수 대적하는 짐승의 뒤를 따라가며 그의 사상을 용납하는 음녀사상 하루아침 멸망하리. 원천하에 흑암 잠긴 금일에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택하셨나이다. 주님은 생명 자체니 죽었다 부활하지만은 우리는 죽으면 살 수 없으니 우리를 대신해서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이제 주님이 계시록 받으셨는데 아시아 교회 주면서 주님 손에 일곱 별이 있으니 별이 되라고 주셨나이다. 그런데 많은 교회는 별을 버리고 영을 따라가서 음력교회가 되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도 14만 4천 남은 자는 돌아오고 그 나머지는 다 버릴 것인데 모쪼록 남은 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서 이 아버지 말씀 본문대로 해석을 할 때 잘 듣고 깨달음을 주시고 아멘으로 따라갈 수 있는 남은 야곱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